언스트 앤 영 4대 회계 회사 중에 한 군데라고 했지, 형미야들. 그래서 얘네들의 파워는 막강하다. 얘네들이 관리하는 게 형님들 누나들 그냥 나스닥에 상장한 애는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그만큼 중요한 애들이 얘네들인데 언스트 앤 영이 도지코인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예, 엄청난 시그널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죠, 형님들. 거기서 보시면 암호화폐 감사 서비스의 새로운 기능을 갖춘 리컨사일러, 여기에 들어가는 게 지금 비트코인, 비트코인 캐시, 이더리움, 이더리움 클래식이 들어간 거예요. 그 외에도 도지 들어가는데 일단 우리는 비트캐시 들어갔고 이더리움 클래식 들어갔기 때문에 저희도 얘기했잖아요, 형님들. 이건 뭐다? 비트코인 캐시의 중요성을 항상 이야기 드렸죠, 형님들. 1위X에도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형님들. 지금 들어갔던 게 이더리움 클래식, 또 뭐 들어갔어요, 형님들? 비트코인 캐시. 그리고 비트하고 이더 들어갔죠, 형님들. 그리고 소송 끝나고 나면은 뭐 스텔라하고 또 리플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나머지 쪽은 뭐 차차 들어가는 거고, 형님들. 그리고 바이낸스, 이렇게 얘기가 됐지. 이렇게. 뭐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완벽한 포트폴리오가 있냐 이거지, 형님들. 그래서 제가 이것도 4, 5년 전부터 이렇게 항상 얘기했던 게 뭐예요? 무조건 기업이나 은행에서 암호화폐를 채택하게 될 때는 1순위는 뭐다? 도리나티 포트폴리오를 기본 베이스로 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안 나? 이게 증명이 된 겁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왜 중요한 거냐? 지금 회계 쪽에서 얘네들이 서포팅을 해주겠다는 거야. 이 얘기는 뭐냐? 국가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연기금에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뭐 관공서나 아니면 기관에 들어갈 때 얘네들이 회계 장부를 갖다가 맞춤 서비스를 해주는데 이게 여기에 들어간다 이 말이요. 그걸 누가 지금 제공해준다? 예, 어스트 앤 영. 뒤지는 거죠, 형님들. 그래서 블록체인 뭐 요쪽에서 예, ey.com 이쪽에서 플랫폼을 통해 액세스할 수 있는 이 웹 기반의 분석 솔루션 전 세계 엔스테인형 이쪽에 감사팀이 접근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리컨사일러를 사용하면 고객의 오프체인 장부와 기록을 공개 원장에서 일괄 조정할 수 있다는 이런 거. 이게 편의성을 갖다 올린 거죠, 형님들. 그래서 특정 거래나 이벤트 카테고리를 검색할 수 있고 ERC20 토큰을 쉽게 추가할 수 있어 감사팀이 디지털 자산으로 추가로 조정할 수 있는 역량을 확장했다. 이 얘기 뭐예요? 회계 쪽에서 이제 장부 관리가 코인이 가능하게끔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됐다 이 말이요. 쓰러집니다. 어디에서도 이런 얘기 못 듣지. 이게 왜 중요한지 얘기해 드릴게. 중국 재정부에서 국영기업의 세계 4대 회계 법인과 감리 계약 기피 지침. 뭔 소리냐면 지금 4대 회계 법인들 잘 나가는 데 있잖아. 얘네들하고 거래하지 말라는 거야. 지금 이걸 때문에 굉장히 많이 싸웠었어. 미국하고 중국하고 니들이 얘기하는 그 회계 법인에 우리 못 맡긴다. 왜? 장부고 뭐고 돈 출처 내역이고 뭐고 이걸 갖다가 싹 다 이걸 하면 왜? 세무조사 들어오면 작살나잖아 회사. 똑같은 거야. 뭐 하나 꼬투리 잡아갖고 이거 어디다 썼냐 이런 걸로다가 추궁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다는 거지. 그래서 사업하는 사람 전에도 얘기 됐지, 형님들. 두 군데만 꼭 속에 있는 내용을 다 이야기를 하는 곳이 딱 두 곳 있어. 어디라고 그랬어, 형님들. 사업하는 사람. 기업도 마찬가지. 어디야? 첫 번째 무당, 두 번째 회계사. 그만큼 회계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미국의 회계법인 4대 천왕이 있지, 형님들. 언스트 앤 영, PwC, 프라이스 앤 워터스 하우스 여기, 그리고 딜로이트, 그리고 KPMG 이 네 군데. 여기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에 구멍에 통과하는 것만큼 어렵다 뭐 이런 거. 회계법인 이 네 군데 얘기 들었지, 형님들. 그래서 여기 그 PwC 여기가 이제 제일 크지, 형님들. 여기 보시면 아는 데 다 있습니다, 형님들. 월트 디즈니, 뱅크 오브 아메리카, 아후, 뭐 나이키, 뭐 도요다, 그리고 이베이 뭐 이런 데 있고, 딜로이트 쪽에서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뭐 버라이즌, 뭐 제네럴 모터스, 뭐 스타벅스 뭐 이런 데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언스트 앤 영 이쪽에서는 뭐 구글, 페이스북, 맥도날드, 코카콜라, 그리고 폴쉐 뭐 이런 데 들어 있고요. 그리고 KPMG 쪽에서는 도이체뱅크, 뭐 넷플릭스, 뭐 버거킹, BMW, 혼다, 뭐 시티그룹, 뭐 비자, 뭐 제네럴 일렉트릭 뭐 이런 데가 들어. 그러니까 형님들 누나들 알고 대기업이라는 데는 다 여기 들어 있는 거야.
근데 여기가 어떻게 된다고 형녀들? 간첩질을 한다 이 말이야. 얘네들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형녀들? 중국 입장에서 뭐야, 얘네들한테 쟁부를 맡길 수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 돼 형녀들? 중국 국유기업에서 글로벌 빅4 회계법인과 계약을 중단을 하라고 2월 23일 날 중국 중앙 정부에서 각 중국의 기업들에게 회계 지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게 상장된 것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얘네가 미국 쪽 입장에서 그렇잖아, 나스닥이 상장했는데 얘네가 인식을 하고 이래버리면은 또 못 믿잖아. 그러니까는 미국 쪽에서는 계속해서 얘네들 보러 4대 회계법인 중 한 군데 믿을 만한 데를 해라 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뭔 소리냐, 기술 다 유출될 일이냐, 어떻게 보면 보안 사항인데 그거 잘못해갖고 니들이 또 공매도 치고 뭐 이런 거 소스 받아가지고 요지를 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어떻게 했어 형님들? 중국에서 이랬던가. 그래서 이거 줄다리가 계속 있었고 안 했다가 이번에 바이든이 또 강력하게 그걸 밀었어.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면 지금 중국에서 이걸 갖다 내린 거야. 그러려면 다 빼라. 아,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프라이스 워터스 쿠퍼스 어스테인형 KPMG 딜로이트 이쪽에서 다 빼라는 거지 형님들. 중국 재정부가 국영기업에 이들 4개의 기업과 계약이 만료되면 연장하지 말고 중국 본토 또는 홍콩의 회계법인과 계약을 체결하라고 지시했다. 공사땅이.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된거죠. 계약을 중지해라. 최근 국유기업 과 첨단 기술 기업에 세계 4대 회계법인과 계약을 중단하고 중국 홍콩 회계법인을 고용하라고 통보했다. 그래서 영국계 프라이스 워터스 쿠퍼스, 언스테인형, 그리고 네덜란드계의 딜로이트, KPMG의 다국적 기업들. 그래서 지난해 12월 맺은 합의로 봉합된 미국 중국의 회계 갈등이 또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지적. 미중은 몇 년간 미 뉴욕 증시에 상장한 중국 기업들에 대한 회계 감독권을 놓고 마찰을 빚었다. 미국은 상장사들이 고용한 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 보고서를 상장 기업 회계 감독위원회가 다시 한번 검증하는 이중감시 시스템을 시행 중이다. 하지만 중국에만 예외를 적용해 중국 증권감리위원회가 검증하도록 해왔다 했는데 지금 또 다시 하자는 거죠. 그러나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관련 협약을 폐지하도록 하자 갈등이 커졌다. 조 바이든 정부는 감사를 3년 연속 거부한 외국 기업이 미국 증시에서 퇴출할 수 있는 외국 회계사 문책법을 제정하면서 압박에 나섰다. 그렇게 하면 걸리는 게 알리바바, 징동, 뭐 예, 중국의 대표 기업들, 미 증시에 있는 얘네들을 갖다가 날려버릴 수 있는, 이렇게 되는 거죠. 상폐를 시키는. 이에 중동 동방항공, 중국 석유 천연가스공사, 중국 국유 기업들이 미 증시에서 발을 빼기로 했다. 이런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형님들. 그래서 회사의 기밀과도 같은 전략 사항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는 것.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빅4 회계회사의 중요성을 알기 때문에 이걸 갖다 뺀 이런 부분 이야기 드린 거죠. 그래서 감독을 거부하고 있다. 제가 이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뭐냐, 회계업체의 활동이 첩보 활동만큼 엄청나게 영향력이 큰 거야. 그래서 저번에도 그랬잖아. 회계업체들이 암호화폐에 관심을 가진다고 해갖고 작년인가 재작년에도 그 기사를 다뤘던 거 기억이 나실 거예요, 형님들. 얘네가 관심 갖고 왜? 맨날 만나는 게 기업체 대표하고 거기에서 뭐 돈 이런 거 하고 회계하고 뭐 이렇게 자산 관리 어떻게 하는 거. 대표들하고 제일 중요한 임원들하고 맨날 얘기하는 게 그거야. 근데 얘네들이 코인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코인 업체들하고도 맨날 이게 미팅을 갖는단 말이야. 그럼 어떻게 돼? 얘네들도 회계를 갖다가 이제 그 금융 시스템이 전통 금융에서 디지털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가고 디파이 시장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얘네들도 그 시스템을 갖다 준비할 수밖에 없어. 그럼 어떻게 돼? 회계장으로다가 이걸 갖다 지원을 해줘야지. 그래야지 새로운 넘어가는 이런 걸 갖다가 그대로 정통금융이 하는 걸 갖다 받아들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도입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지. 그리고 해박하게 지식을 안 가질 수도 없는 거고. 이게 지금 4입니다. 빅4 회계사. 그래서 여기 보시면 KPMG 메타버스에 380억 투자한다. 4대 회계법인. 메타버스에게 돈 넣는 거야. 왜 3.0에다가 3천만 달러, 380억 원을 갖다가 지금 얘기나도 넣는 겁니다, 지금. 작년 6월 29일 기사예요. 장기적으로 의료, 소비자, 뭐 리테일
미디어 뭐 이쪽에. 그리고 현재 메타버스가 창출하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게임 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얘네가 게임에 다 이렇게 손을 댑니다. 얼마나 앞서 있는지 회계사 애들이. 게임 부분에서 발전, 성숙, 개선된 모든 협업 방식에 필요한 일반 비즈니스와 소비자 상거래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얘네들이 지금 확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될 거다.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예, 느껴야 돼. 그래서 얘네들 4대 천왕 이야기 드렸습니다. 얘네들 여기 보이시죠? 얘네들 지금 화폐 쪽에. 그리고 얘네들 파워하고 정보 능력은 CIA, FBI, 그러니까 정보기관 못지않아 KGB. 왜? 전 세계에 얘네들 다 나가 있거든. 옛날에 로스차일드가 금융사업 하듯이 얘네들 회계장부 다 깨고 있다고. 회사가 어떻게 좋고 안 좋은지, 이번 달에 얼마나 실적 발표를 갖다 어떻게 하는지 얘네가 제일 뭘지 알지 뭐, 주식도. 그리고 여기 대박 기사. 그래서 프라이스 워터 하우스 쿠퍼스가, PWC가 조만간 암호화폐 증권 상품 여부 판단이 이루어진다. 대박입니다, 형님들. 이게 뭔 소리요? 이렇게 전 세계에 막강한 영향력을 갖고 있고 정보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 뭐라 그래? 증권 상품 여부를 판단한다고. 이 얘기는 뭐야? 리플 이외에 그 밖에 코인에 대해서 증권의 심판의 날이 다가온다. 나머지 잡코인들 다 날아갈 수도 있다. 이런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는 거야. 어디서? PWC에서. 뒤지는 거야, 형님들. 그럼 각국은 뭐야? 증권이다 아니다 판단하는 시기가 온다는 거지. 풀도 거의 다 온 겁니다. 그래서 제가 다 아는 거야, 형님들. 앞으로 암호화폐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래서 보이는 거예요. 이제 형님 누나들 보이지? 그래서 암호화폐와 NFT 시장에 대해 다섯 가지 트렌드를 전망했다. 다섯 개의 트렌드 전망에는 신뢰성, 규제 강화, 뭐 기존의 금융기관, 뭐 NFT, 웹3, 뭐 대중화, 그리고 암호화폐 옹호 세력, 뭐 이런 것들 쫙 있는 거예요, 형님들. 곧 암호화폐가 증권인지 상품인지에 대한 판단이, 심판의 날이 이루어질 예정이래. 7월 달에 G7 일본에서 합니다, 형님들. 거기서 또 큰 거 하나 나옵니다, 형님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앞으로 뒤로 또 나온다고 했습니다. 예, 언스테인 영 18년도 8월 25일자 기사야. 암호화폐 투자 소프트웨어 인수해갖고 얘를 해야지. 왜? 미래가 그렇게 가니까. 아시겠죠, 형님들? 그래서 얘네가 방향은 잘 잡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형님들. 그래서 여기 또 보시면, 예, 20년도 6월 20일 예, 암호화폐 세금 계산 서비스 출시. 언스테인 영 얼마나 일찍 했어. 크립토 프랩은 서로 다른 거래소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나아가 자동적으로 관련 세금 규정을 적용해 해당 연도의 납세 규모와 과거 미납금 이런 걸 갖다 계산을 보고하고 한다. 이런 거. 그래서 뭐야? 지금 시스템적으로 어느 정도 완성이 돼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이런 게 나온 거야. 우리나라 홈택스에. 아시겠지, 형님들? 척하면 이제 이거 보이는 거야. 알겠지, 형님들? 이게 되니까 이게 되는 거라고. 이게 암호화폐를 갖다가 어떻게 이걸 갖다가 우리나라 회계사 이런 것들 하나 못하지, 형님들. 그래서 이런 서비스를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정책이 어떻게 되는 것까지 이게 다 보인다. 아시겠지, 형님들? 근데 여기서 보시면 아까도 얘기했죠, 형님들. 도지를 지원한다는 거, 여기에 코인이 들어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겁니다, 형님들. 얘네가 먼저 뭐 이더리움 클래식, 비트코인 캐시 이런 거 여기에 먼저 들어간다는 건 뭐예요? 기관이나 기업에서 먼저 취급하는 이런 거. 여기에 리스트에 못 올라가면은 전산상에 뭐 추가할 수도 있고 마이너스 할 수도 있겠지만 얘네가 일단 언급할 정도면 그거는 진짜 메이저 중에 메이저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죠, 형님들.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지? 이런 겁니다. 다시 보이셔, 형님들.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얼마나 투자 잘했는지 알겠지? 비트코인, 이더리움. 여기 보세요, 형님들. 회계 업체에서 지금 암호화폐 감사 시스템을 구축했다는 건 뭐야? 모든 회사들이 대차대조표에 암호화폐를 추가할 것을 예상하고 서비스를 하기 위함이다, 이거지. 회사들이 암호화폐 자산을 투자했을 때 어떻게 회계 처리를 할지 고민이 굉장히 많았지, 형님들. 바이낸스도 회계 처리가 이게 좀 잘 안 돼서 회계 업체들이 막 외면하고 막 있는 그런 실정이었어. 이건 뭐예요, 형님들? 그 정치적. 미국과의 정치적인 상황이 존재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지, 형님들. 그리고 빅테크 기업들이
암호화폐 투자한다고 할 때 복잡한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 부분이 해결된 겁니다, 형님들. 그래서 미국 정부는 은행을 밀어주고 회계업체 쪽에서는 암호화폐 관련 감사 시스템을 구축한 겁니다. 그리고 가상자산 시장의 파산 절차 부분도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제 은행을 통해서 개인과 기업, 기관, 고객들을 받을 차례라는 거예요, 형님들. 언스테인 형이 감사 시스템을 제공하는 코인들의 경우 SEC의 규제를 받지 않는 코인으로 봐도 크게 무리가 없다는 거죠, 형님들. 반대로 해당 리스트에 없는 코인을 구매할 경우에는 SEC의 규제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 우리 포트폴리오 기반의 코인으로 자금 쏠림 현상이 생길 수 있다. 아시겠죠, 형님들? PWC하고 KPMG 요쪽은 .이더리움 도메인을 이미 구입한 상태입니다, 형님들. 예. 그래서 캐나다 지부 블록체인 부분 공동 책임자 쿠날 바신 회계 그 사람이 얘기하기를, 회사는 가상화폐에 대해서 낙관적이다. 우리는 고객들에게 가상자산에 대해서 조언해왔다. 이제 우리도 직접 고객의 입장이 되어볼 것이다. 아, 뒤집니다. KPMG 캐나다 담당자가 4대 회계 법인은 전 세계에 진출해 있다는 거, 홍콩이 거래를 허용하는 코인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홍콩에서 이제 어떤 코인을 갖다 취급할지 하는데 지금 이렇게 회계 업체에서 지원하는 회계 장부를 갖다 지원해 줄 수 있는 이런 솔루션이 돼 있으면 홍콩에서도 지금 어떤 코인을 주로다가 거래하게 될지 이것도 6월 달쯤에 나오죠, 형님들. 그리고 중국 내에 자국 통화를 갖다가 투자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드는데 거기에 우리 포트폴리오가 또 들어간다는 이런 거 아시겠죠, 형님들? 쓰러집니다. 미 재무회계기준위원회 기업수익보고서에 암호화폐 손익 등 반영 제한. 뭔 소리냐? 재무회계기준위원회. 이게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기억하시는 분 있으실 거예요. 지금 SEC하고 마이크로세일러 이쪽에, 그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이쪽에, 그러니까 마이크로세일러하고 좀 다퉜던 경우가 있어. 왜? 회계 문제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회계 기준은 어떻게 됐냐면 코인으로 수익이 나도 그걸 갖다 회계 장부에 반영을 못해. 우리가 수익이 났다고 반영을 못해. 마이너스만 반영할 수 있어. 웬 거지 같은 경우야. 지금 미국에 코인 관련 그게 그렇게 돼 있다고.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같은 경우 수익이 난 걸 갖다가 회계 장부에 반영을 했더니 SEC 게리 겐슬러가 초질알을 했지. 왜 이렇게 만들었냐고. 그래서 바로 수정을 했어.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얼마나 지금 개판인 줄 알겠지. 근데 어디에요? 미 재무회계 기준 협회에서 기업의 수익 보고서에서 암호화폐 손익에 대해서 반영을 한다. 이 소리 뭐야? 플러스가 됐었을 때 플러스도 반영하자 이거야. 그러면 이 마이크로 스트레지가 만약 이제 수익 지금 나기 시작했잖아. 그걸 갖다 반영했었을 때 주식했던 사람들이 암호화폐 쪽으로 다 쏠린단 말이야. 그런 현상이 반영된다고. 그 결과는 뭐야, 형님들?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코인의 이더리움 이런 쪽에 지금 증권만 하고 주식만 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의 자금들이 엄청나게 몰려 들어올 수 있는 이런 걸 볼 수 있다는 거지. 아, 이거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진짜 쓰러지는 기사, 형님들. 엄청난 겁니다. 회계가 이제 반영이 되는 거야. 근데 이 손익 등 이런 반영을 갖다 누가 지금 제안하고 있어? 재무회계 기준협회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어마어마한 겁니다, 지금. 그래서 기업자산 포트폴리오에 비트코인,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를 추가하는 것과 관련해 표준을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다. 그러니까 준비가 어느 정도 끝났다는 거예요. 캐넌 FASB 위원은 개인적으로 향후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의 투자에 대한 손익, 기업의 기타 포괄소득에 대한 포함하는 것을 허용이 될 수 있다고 본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예, 마이크 셀러가 그것 때문에 초욕먹고 SEC에 끌려가갖고 또 이렇게 조사받을 뻔했네, 이런 건데 지금 이게 준비가 끝나니까 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FASB 암호화폐를 보유 기업의 보유량 공개, 손익계산서, 특정 비용 표시 등 명확하게 회계 및 공개 규칙을 설정하는 세부 회계 표준을 수립한다고 전했다. 그러니까 시스템적으로 준비가 됐으니까 SEC 쪽에서 더 이상 너희 쪽에도 근거 없는 거 아니냐, 그냥 이제는 기업 쪽에서 취급할 수 있게끔 해라, 이런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형님들? 이런 게 나오는 거야. 나스닥 스탁 사업 증권가 쪽에서. 아시겠죠, 형님들? 이게 뭐야?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는 거.
뒤지는 겁니다, 형님들. 왜 이게 되는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야 지금. 아시겠죠, 형님들? 증권가에서 이걸 갖다 막 상장시키고 할 수 있는 이유가 이런 거야, 형님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이크로스트레이트 측에서 SEC 쪽에 암호화폐 관련 회계 업무 개선을 요청했으나 SEC는 묵살했습니다. 수익은 표기 불가, 손실만 표기 가능, 미친 거죠. 지금은 4대 회계 법인 언스테인영 미국 측의 마이크로스트레이트 측과 같은 회계 거래 방식 개선에 대해서 요청을 하고 있다는 거. 엄청난 뉴스죠, 형님들.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변화입니다. 회계 부분이 완료되면 모든 기업이 암호화폐를 수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회계 시스템의 모든 준비가 끝났다는 거. 억울했던 말도 안 되는 회계 장부, 코인으로 수익 난 것은 반영하지 못하고 손실만 반영하는 이 부분이 개선되려고 합니다. 지금 언스테인영 그리고 회계 감사 시스템 쪽에서 회계 법인 쪽에서 지금 코인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시그널을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형님들 누나들께 드리고 싶은 이 이야기는 회계법인 코인 감사 시스템 구축 끝, 코인 손님 맞이 끝, 이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오, 나가시기 전에 우측 하단에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